네, 이번에 견적 만나볼게요. 여섯 번째 시간. 혼다 시빅 타입 R 5세대 2020년형 얘를 한번 견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스즈키, 가와사키, 또 뭐죠? 야마하. 다 일본에 있는 성씨인데, 야마하만 좀 특이한 성씨고, 나머지는 익숙한 성씨고, 혼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보쿠라노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 혼다 치즈루라는 되게 진짜 불쌍한 여자 캐릭터가 나와서 저는 얘가 먼저 떠오르더라고. 혼다라 그러면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안적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혼다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랑 오토바이를 다 만드는 회사가 손에 꼽거든요. BMW 그리고 스즈키 그리고 혼다 그리고 푸조. 푸조는 약간 좀 스쿠터만 만들어서 약간 좀 열외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그 자동차와 바이크를 다 만들기 때문에 뭔가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혼다가 대단한 회사죠. 바이크도 만드는데, 바이크도 아주 걸출한 바이크들이 많아요. 혼다 슈퍼 커브도 그렇고, 커브라 그러면은 이렇게 짐승의 새끼, 요게 아니고 짐승의 어린 그거를 말하는데, 커브가 1억대가 팔렸어요. 지금 인구가 70억이라고 가정하면은 전 세계 70명 중에 한 명은 커브를 탔다는 뜻인데, 엄청나죠? 아마 기네스북에도 올랐는데 가장 많이 팔린 단일은 아니고 누적 판매가 1억대가 팔려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의 발이 돼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렇고 혼다 하면 걸출한 모델들이 많죠. 골드윙이라는 아주 아저씨들이 타는 바이크도 있고, 여기 보면은 누적 판매량이 2017년에 1억대를 통과했으니까 지금은 더 많겠죠. 그리고 모토GP라고 오토바이에서 오토 그 차에는 F1이 최고 등급의 경기라고 하면은 오토바이는 모토GP가 최고의 단계인데, 거기서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한 게그 혼다예요. 그 밑이 MV 아구스타, 야마하, 스즈키, 질레라, 놀턴, 듀카티 이렇게 나가는데, MV 아구스타랑 질레라는 뭐 1960년대 이때 많이 그걸 따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건 거의 무시하면 되고, 지금 모토GP는 일본 회사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고, 그 잘난 듀카티도 밀리고 있습니다. BMW도 밑에 있고. 그래서 그만큼 혼다의 기술력이 위대하다. 혼다는 아이몬가 로봇도 만들었죠, 옛날에. 그리고 혼다는 민간 제트기도 만들어요. 그래서 땅, 바다, 그리고 비행 그 선박용 엔진도 만들고, 안 만드는 게 없습니다, 혼다는. 땅 육해공을 다 점령한 혼다. 한번 칭찬을 하면서 리스펙트 하면서 참 지어볼까요? 그 혼다 타입 R은 혼다 시빅이라는 해치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핫 해치인데, 얘가 그냥 핫 해치가 아니고 베리 핫 해치예요. 제일 빠른 게 전용구동 차 중에 제일 빠른 누르버글링 북쪽 숲, 거기서 가장 빠른 전용구동 차가 르노 메간 RS 트로피 R이라는 거고, 7분 40초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제일 빠른 차고, 두 번째가 2017년식 혼다 시빅 타입 R인데, 꽤 갭은 커요. 3초 차이니까. 근데 이건 2017년식이라서, 지금은 나오는 건 2020년식이니까, 21년식이니까, 아무래도 단축이 됐겠죠? 7분 43초에서.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빠르냐, 그러면은, 니산 GT-R이랑 2009년식 아우디 R8 V10과 비슷한 랩타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소론이 길었네요. 그러면은, 빨리, 10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가는 5,400.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전륜구동차를 타면서 5,400이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지갑을 열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리터 VTEC 터보, 얘가 5세대고 4세대부터 혼다 시빅 타입 R이 터보가 적용됐는데, VTEC도 혼다가 굉장히 밀어주는 그거죠. 그 VTEC이 Variable Valve Timing and Lift, Electric Control 약자로서, 캠 샤프트 끝에 이렇게 물방울망으로 생긴 뾰족한 부분을 로브라 그러는데,
그 캠샤프트랑 로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고속 회전에 유리하고 작으면 작을수록 연비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연비가 좋은 차는 느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빠른 차는 좋은 연비를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다 캠샤프트의 그 물리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데 이 VTEC은 그 캠샤프트 작은 거 사이에 큰거 하나를 딱 끼워넣어 가지고 그 이제 운전자가 조질 것 같다 생각하면은 ECU가 그 락커암을 거기는 솔레노이드 그거를 링키지를 시켜 가지고 마치 그큰 캠샤프트가 돌아가는 것처럼 해 가지고 이게 밟거나 고회전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저속에서는 연비를 가져가고 고속에서는 파워를 가져가는 그 아주 뭐라고 하죠?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는 것을 딱 섞은 아주 획기적인 그건데 근데 반대로 그런 뛰어난 기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VTEC이 터지기 전에는 밋밋하다가 VTEC이 터지고 나면은 갑자기 막 차가 미끄러지고 그래서 좀 위험한 양날의 검이기도 한데 이 VTEC은 iVTEC이라고 또 Continuous Variable로 바뀌면서 또더 진화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해야겠네. 잡소리가 길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레이드. 그레이드는 타입 R이 제일 싸고, 그다음에 스포트고, 그다음에 GT인데, 이거가 보면은 그냥 약간 옵션 장난이거든요. 클릭을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10분 넘어갈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을 편하게 놓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타입 R을 넣으면은, 와이어리스 차징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휠도 19인치 들어가고, 그 제가 잠깐 현대 뭐죠? 아란떼를 잠깐 탔었는데 거기 와이어리스 충전이 있는 차를 처음 타본 건데 정말 그거는 문명의 발달을 정말 딱 체감한달까?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나 이러고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이어리스 차징 저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경험해 몸이라서 이제 와이어리스 차징이 없는 몸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라인과 GT 라인의 차이는 그휠 인치 하나인데 그냥 뭐 제일 좋은 거 해봅시다. 가격 차이가 100만원이니까 뭐 그러면 이제 익스테리어로 가겠습니다. 버스 7분이네요. 그럼 지금 마음을 비우고 갑시다. 혼다라 그러면은 저는 오토바이밖에 안 타봤는데 모범생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 특출난 건 없지만 두루두루 공부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인성도 바르고 뭐 집안도 잘 살고 장남 아니고 뭐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왜 이래. 그런 두루두루 모범생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근데 가끔씩 또 특이한 애들을 내주죠. 혼다 타입 아 뭐지? NSX 그렇게 재패니스 페라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 S2000, S2000, 그렇게 아주 트랙 포커스된 로드스터를 그런, 만들기도 하고, 왜안 될까요? 아, 되네, 이제. 얘 보면 특이한 게, 보통은 외장 페인트를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얘네는 액세서리를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카본이 익스테리어 팩이 있고, 인테리어 팩이 있는데, 그 상, 두개다 바를 수는 없어서, 겉에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면은 일단 시빅 타입 R 정도를 타면은 밖에서 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시빅을 타는 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58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카본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서머리 가면 한번 나오니까 그때 요약을 해보도록 하고 컬러 하면은 배지가 보통 혼다는 이 색깔이 아닌데 그 타입 R만 특별하게 이 빨간색을 넣어줍니다. 그 제규어도 그렇죠. 벤틀리도 잘 나가는 애들이랑 8기통이랑 12기통이랑 차이를 두는 엠블럼에서 에스턴 마틴도 그렇고 섬나라 쪽 애들이 다좀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이렇게 배지를 장난질을 하는 이게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네 파란색 옵션이 130만원인데 좀 유니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레이싱 블루 펄 멋있습니다. 파란색 있어서
흰색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담 느낌 나게. 별로 좀 건담은 취향이 아니라서. 느릴까요? 그리고 휠. 휠이 아마 선택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거는. 스페셜한 모델은 휠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하나밖에 없고, 20인치. 그러면은, 인테리어. 왜 이렇게 느리게 됐지? 뭐, 3D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액세서리를 카본을 넣으면은 겉에 게 취소되기 때문에 그걸 못 넣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B가 타입 R은 빨간색이라는 거를 악센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헤리티지가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빛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거를 가시면 주면은 넣어주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빨간색 보면은 홍등가 뭐 그런 게 생각나기도 하고 정육점이 생각나기도 하고 별로 트림. 인간적으로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만. 뭐, 오류도 자꾸 나고. 이거는 하나로 고정이네요. 건빨. 그러면은 고를 수 있는 거는 다 골랐어요. 그러면은 서멀리. 이거는 미국에도 수출되기 때문에 좌핸들도 어차피 살수 있긴 한데 어차피 저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핸들이 어딘지 간에 상관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가 한자로 쓰면은 그 일본 할때 본에다가 그 밭전자를 써서 본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재밌죠? 혼다 본전. 니산 하면은 일산 일본제 메이드 인 재팬 그런 뜻이고 카와사키는 그냥 성이고 그 카와사키 디지즈도 있죠. 야마하도 성이고 그러면은 6,600만 원이 나오네요. 48개월 할부로 하면은 한 달에 73만 원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6,600만 원이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전륜구동차를 6,600만 원에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은 미니, 존쿠퍼웍스 이런 거한 5천 하지 않나요? 그런 거에 비해서 좀돈더 쓰면은 짜릿한 수동 이런 트랙 포커스 머신을 할수 있다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이 있다 그러면 살것 같아요. 다른 거안 사고. 그래서 무엇이 달려있나 보자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은 이 그레이드를 제일 높은 걸 했기 때문에 좀 비싸고 엔진은 6단 수동 그리고 이 컬러가 130만 원에서 좀 비싸네요. 이 트리플 이그조스트는 5세대부터 이게 적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페라리 F40도 그렇고 458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한 일렬로 병렬로 배치하는 무플러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렉서스 LFE 보면은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미키 마우스처럼 있기도 하는데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는 이런 형상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LED 헤드라이트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와이어리스 차징 중요하죠. 들어가고 근데 핸드폰이 무선 충전을 지원 안 하면은 안 된다는 함정이 있긴 합니다만 알칸타라 아까 빨간색 검은색 들어가는 거 그리고 페달도 이렇게 타공이 돼 있어서 무게 감량이 되고 듀얼 존 클라이밋 컨트롤 이런 건 사실 별로 쓸 일이 없던데. 그리고 파킹 센서. 그리고 시리얼 넘버를 내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몇 번째고, 스페셜한 모델답게.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를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스포트랑 트랙 포커스 된 R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컴포트라는 걸 추가해가지고,
데일리로도 탈수 있고, 그 시승기를 보니까, 이거 전 세대, 뭐, 4세대인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유순해졌다는 말도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민이라 그러면 유럽 애들이 주로 쓰는 내비게이션 회사인데, 우리나라로 좀 아이나비 같은 건데, 그거 UK 버전이니까 당연히 가민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로 6까지 대응을 하네요. 밸브가 4개인 거는 이게 VTEC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옥탄가 98. 98이면은 고급유를 넣어도 살짝 속이는 주유소면은 위험할 수 있겠는데, unleaded. 이게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unleaded라고 읽으면 안 되고, unleaded라고 읽어야 되고, 이게 무연 휘발유라는 뜻인데, 무연을 생각 외로 연기가 안 나는 휘발유라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라 그러면은 뭐 다행이고, 그게 무연이 납이 없다는 뜻입니다. 피비 그거.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이번 기회에. 그리고 제로백은 5.8초 준수하죠. 전륜 구동에서 이 정도면. 디멘전 이런 건뭐 무게는 커브 웨이트 하면은 인간을 빼고 케미컬은 넣고 차가 달릴 수 있는 상태에서 무게인데 한 1.4톤 된다고 합니다. LSD 다돼 있고 이런 거는 뭐 최고 등급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옵션은 다 있으니까 한번 정말 이걸 사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한번 천천히 이거 동영상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 하면서. 그래서 얼마였지 아까? 6600만 원이었나요? 6600만 원짜리 혼다 시빅 타입 R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전륜구동. 아마도 첫 번째일지도 모르죠. 지금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왔는데 1리터고 4명 탈수 있고 해치백이고 그러니까 나오면 세금도 적정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멋있습니다. 니산 GT-R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각진 오리가미 스타일의 이런 차를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일본의 사람들이. 일본 차는 점점 더 생긴 게 흉악해지는 것 같아요. 얘도 그렇고 렉서스도 요새 나온 거 보면은 무섭던데요 보면은. 너무 이게 느려가지고 돌려볼 수도 없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 견적만 내볼게요. 얘는 진짜 견적을 내봤네요. 가격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메간 트로피 RS인가 걔는 오토매틱이어서 사실 수동에서 고르자 그러면 얘가 제일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매뉴얼 트랜스미션 기관의 해치백, 전륜구동 해치백을 6600만 원에 살수 있다 그러면은 미니 존 쿠퍼웍스 그런 거 사지 말고 돈좀더 보태서 이런 거 사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미니를 좋아하지만 이번에는 미니를 밀어줄 수가 없네요. 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리뷰는 20분이 되는데 10분을 뭐 지킨다는 사실 약속을 한 적은 없지만 10분이 넘어간 점은 양해 바라고 이번 견적만 해볼게요. 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